지난번 영상에서 책을 하나 발견을 했잖아요. 바로 요 책인데 이게 슬렌더리나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들고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번 업데이트로 새롭게 추가된 건데 이 책과 똑같은 책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너 내려와. 이리 와. 떨어져. 헷. 여기 이렇게 숨겨진 비밀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땡기면 오! 와! 바로 이렇게 엄청난 공간이 숨겨져 있어요. 잠깐만, 레버를 다시 땡길 수도 있나? 아, 이거 문을 한번 열면 다시 닫지는 못하네요. 보니까 검이랑, 아니 이 아줌마는 그랜이 딸이잖아. 뭔가 슬렌더리나 가족들의 얘기가 담긴 그런 단서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놓으면 야 미쳤다. 슬렌더리나 영혼이 곰인형에 담겨있었고 그레니의 딸의 본체는 이렇게 할머니의 집에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괴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이렇게 할머니의 집에 봉인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이거 그레니의 딸이 이곳에 봉인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슬렌더리나 게임 시리즈를 진행을 하다가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잠정 중단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슬렌더리나 시리즈와 그리고 그레니가 서로 연결고리가 생겼다? 슬렌더리나 시리즈를 다시 이어서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슬렌더리나 시리즈를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이곳에 갇힌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업데이트 소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